안녕 얘들아. 어떡해? 반말이 안 나와. 같이 준비해보자. 얘들아, 구독자 얘들아. 안녕 얘들아. 얘들아 안녕. 어떡해? 나 생각보다 예의 있는 사람인가 봐. 반말이 안 나와. 안녕 얘들아. 오늘 우리 같이 준비해보자. 안녕 얘들아, 구독자 얘들아. 좀 웃기지? 너희가 나를 되게 친구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아예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나보다 나이가 많든 지금부터 나랑 야자타임을 하는 거야. 아침에 이제 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나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반말 겟레디를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할 메이크업은 증명사진 메이크업이야. 내가 얼마 전에 술을 먹고 신나게 놀다가 민증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민증을 이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일 쌍수를 하러 가거든? 근데 이제 쌍수를 하면 붓기가 빠지는 한두 달 동안은 내가 증명사진을 못 찍잖아. 그래가지고 증명사진을 이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찍기 전에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카메라를 켰단다. 아! 카메라를 켰어.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니야, 지금부터 어색하지 않게 할 수 있어. 머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씻고 바로 나온 거란 말이야.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렌즈는 일단 증명사진 메이크업이니까 렌즈를 되게 자연스러운 걸 껴줬거든? 근데 이거는 로제 베이지 브라운인가? 그거야. 근데 눈동자가 진짜 내 눈동자 같지 않아? 대박이지? 아무튼간에 렌즈는 이거를 꼈는데, 내가 증명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봤잖아. 근데 내가 옛날에는 되게 직경이 크고 좀 이렇게 그래픽이 튀는 렌즈를 꼈었는데, 그람 렌즈를 끼고 증명사진을 찍으면 진짜 진짜 안 예쁘게 나와. 정말 나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요런 그래픽이 연하고 직경이 조금 나한테 맞는 직경,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올리브를 꼈을 때 너네들이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던 렌즈의 다른 색상이야. 어쨌든 나는 왜 이렇게 TMI가 많은 걸까? 너희들이 내 영상, 전 영상에서 말이 엄청나게 많다고 뭐라고 이렇게 막 많이 해줬는데, 내가 곳에 또 그거를 못 참고 지금 말을 계속해 하고 있는. 아무튼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말이 많다고 말을 해가지고 말을 오늘은 좀 아껴볼까 해. 알겠지? 시작해보자. 우선 기초부터 해줄게. 아 맞다, 그리고 머리는 내가 앞머리를 원래 내리잖아. 내리는데 진짜 한 댓글이 400개가 달렸는데, 그 400개 중에서 한 200개 정도가 앞머리 없애라는 댓글이더라고. 근데 나는 내 앞머리가 좋아. 하지만 너희들이 없으라고 하니까 이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없앨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르마를 대충 타주고 앞머리를 넘겨줬거든. 이거는 이따가 고데기로 이렇게 살짝 말아서 옆으로 넘겨주면 돼. 어차피 귀를 한쪽을 까거나 두쪽을 까거나 할 거기 때문에 앞머리 이렇게 하고 일단 기초부터 해줄게. 기초는 오늘은 이거를 사용할 거야. 뷰티 유튜버처럼 또 이렇게 가려주는 건 또 가려주고,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 이걸 사용해줄게. 이게 병풀 추출물이 99%가 들어가 있대서 내가 가끔 사용을 하는데, 그냥 되게 가볍게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싶을 때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야. 엄청나게 물 같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흘러서 옷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아무튼 이렇게 넓게 펴서 발라줘. 향이 안 나가지고 좀 향이 없어서 정말 성분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 이렇게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고. 가끔 흡수가 진짜 엄청나게 빨리 돼서 건조하다 느낄 때가 있어. 건조하다 느낄 때면 이렇게 한 번 더 레이어링 하는 편인데, 아무튼 내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안심하고 써도 돼. 홍조도 진짜 많이 사라졌지다. 아무튼 이렇게 앰플까지 발라줬으면 이제 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크림은 요거를 사용할 거야. 앰플 앤 세라마이드 샷 크림. 앰플 앤 앰플이 내 첫 기초 소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크림이야. 근데 이게 진짜 괜찮아. 약간 나는 요거는 피부 회복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막 피부가 찢어질 듯이 건조하고 이럴 때 요거를 발라주면 되게 좀 피부가 엄청나게 촉촉해지면서 트러블도 안 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좋아서 계속 쓰고 있긴 해.
이렇게 바르고 흡수를 시키면 화장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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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같이 잘 먹는다? 진짜 피부 메이크업의 반은 기초야. 그치 얘들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제 립밤을 바를 건데 너네들이 전 영상에서 나한테 입술 필러 맞았냐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 근데 나 안 맞았어. 그게 아마 내가 이 립밤을 발라서 너네들이 많이 물어본 것 같아. 이거는 라네즈 립글로이 밤 베리. 근데 이게 진짜 이거를 립스틱을 바르고 나서도 그 위에다가 살짝 발랐던 적이 있거든? 근데 그때 옷가게 미향 언니 패션 잡화점 옷가게를 갔는데 거기 친한 직원이 나한테 입술 필러 맞았냐고 물어봤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이긴 하나 봐, 이 립밤이. 이제 피부 메이크업 할 거야. 우선 피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나는 이제 컨실러를 먼저 깔아줘. 근데 컨실러는 내가 웨이크메이크를 맨날 쓰다가 최근 들어서 메이블린을 쓰기 시작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 요건데 메이블린 핏미 컨실러 요거를 쓸 거야. 뭐 나 눈곱 낀 줄도 몰랐는데 나 눈곱 낀 건도 말 안 해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나도 눈곱 낀 걸 말 안 해주지? 아무튼 요렇게 컨실러로는 좀 붉은 부분들이나 좀 큰 잡티들만 나는 가려줘. 너네도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가려주자. 그렇다고 얼굴 전체를 가리면 또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펜으로 퍼 발라주고 다크서클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나 뭔가 반말하니까 좀 방송에서 억지로 막 반말하는 느낌이 난다. 내 본성을 숨길 수 없나 봐 얘들아. 너희들에게 반말을 하는 내 기분 너희는 알고 있니? 이렇게 나는 요쪽에 있는 좀 흉터 같은 게 나는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요건 잘 안 가려져서 한 번 더 얹어놨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쿠션을 해줄 거야. 쿠션은 짠!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 란제리 요거를 사용을 할게. 내가 얼마 전에 클리오랑 같이 촬영을 했어. 콜라보 촬영을. 패키지가 다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오늘 내가 가지고 온 메이크업 제품들 중에서도 클리오 제품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진짜 좋아서 갖고 온 거야. 어쨌든 요거는 광채 쿠션인데 내가 원래 클리오 쿠션을 막 즐겨 쓰는 편은 아니었거든? 근데 촬영 때 이거를 쓰니까 광이 되게 잘 나더라고? 광도 되게 잘 나고 기존의 클리오 쿠션들보다 훨씬 가볍고 좀 내가 무거운 쿠션을 되게 싫어하는데 요거는 커버가 잘 되는데도 진짜로 가볍고 괜찮았어. 그래서 내가 요번에도 요 쿠션을 가지고 왔다. 너네들 보여주려고. 나 근데 오늘 피부 표현 미쳤는데? 헐 대박이야 오늘. 광이 대박인데? 원래는 쿠션을 딱 바르고 나서 그게 좀 지속이 되는 광이 있고 지속이 안 되는 광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 광이. 그리고 목에도 발라줘야 돼. 안 그러면 알지? 증명사진 찍을 때 뭐래,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어? 달걀 되고 싶지 않으면은 목에도 진짜 꼼꼼하게 해줘야 돼. 짠! 어때, 광 대박이지? 이제 이렇게 약간 광이 있는 부분, 광이 살아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부분들에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주면 돼. 파우더는 울트라 HD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쓸 거야. 뭐 요게 너무 가격이 부담이 되면 너네들은 뭐 노세범 파우더를 써도 돼. 그냥 파우더면 돼. 이게 수진이 언니 건데 내가 훔쳤어. 내가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쳐가지고. 이 브러쉬도 수진이 언니 거야. 미샤 건데 미샤 201호 201번 수진이 언니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나는 이쪽 광을 좀 죽여야 돼서 이쪽에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광을 좀 죽여주면서. 근데 브러쉬가 되게 괜찮네. 브러쉬가 미샤 브러쉬가 솔직히 막 고가 브랜드가 아니잖아 미샤가. 근데도 완전 부드럽게 뭉치는 거 없이 엄청 잘 발린다? 이거 소윤템으로 만들어야겠다. 사주에서 나보고 수진 언니를 좀 이용해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그 말이었나 봐. 근데 괜찮네. 언니 근데 약간 파우더 가릴 때 좀 이렇게 파우더 다 떨어졌어. 이렇게 광이 좀 안 나야 되는 부분에 해주고 코 옆부분도 조심해서 해줘야 돼. 왜냐면 앞볼 부분에 광이 진짜 예쁘거든?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너네들이 수진이 언니를 모를까봐 하는 말인데 수진이 언니는 에이블리 언니야. 에이블리 언니도 구독해줘. 근데 구독 안 해도 돼. 그냥 할 사람만 해. 에이블리템이야 어쨌든 이건. 이렇게 광을 죽여줬으면 이제 쉐이딩을 해줄게. 쉐이딩은 너네도 내가 뭘 쓸지 알겠지만 이거를 쓸 거야.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이걸로 우선 콧대를 잡아줘야지. 솔직히 증명사진에서는 좀 콧대랑 턱이 제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코를 좀 짧아 보이게 하고 콧대를 꽉 잡아줄게. 내가 뭐 쉐이딩을 막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너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좀 추천하는 거는 코 전체를 일자로 빼주는 것보다는 코끝의 모양을 먼저 잡아주고 이런 눈썹 부분 이런 부분에 음영을 조금 주는 거를 추천을 할게.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이제 여기 옆부분을 이어서 해주는 거야. 이 정도까지만 해줄까? 이래도 콧대가 조금 빡 섰지? 아까 에이블리 언니 파우더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눈앞이 뿌예. 내 앞에 지금 조명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브러쉬 이거는 시코르 시코르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턱을 쳐줄게. 아까 내가 여기 파우더 처리를 한 부분을 끝에서 안쪽으로 이제 좀 쳐주면 되는데 나는 턱선 위주로 이렇게 쳐주는 편이거든? 에이블리 언니는 이 브러쉬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이게 별로였거든? 왜냐면은 브러쉬가 되게 안 부드럽고 나는 쉐이딩 할 때는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운 게 좋은데 이게 좀 뭐가 빳빳한 뭐야.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였어. 근데 에이블리 언니가 좋대. 근데 에이블리 언니가 나보다 화장을 잘하니까 너네들은 사. 나는 좋다고 하니까 그냥 쓰고 있어. 나 되게 줏대 없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광대 쪽도 앞쪽으로 치면서 깎아줄게. 어때? 어느 정도 여기가 좀 잡혔지, 윤곽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먼저 쳐주고 이렇게 쉐딩을 조금 진하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얼굴이 좀 통통하게 나오더라. 내가 증명사진을 되게 많이 망해봤거든? 근데 이제 좀 터득을 했어.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눈썹이 없는데도 예쁘지? 미안해. 그래서 이제 쉐이딩까지 했으면 눈썹을 그려줄게. 약간 증명사진이니까 나는 눈썹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거든? 일단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이거랑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그리고 브러쉬는 ELF 거 이거를 쓸게. 일단 나는 눈썹을 그려주기 전에 이런 펜슬 브로우로 한번 모양을 잡아주고 나서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로 다듬어주는 거를 좋아하거든? 일단 킬브로우 이걸로 모양을 먼저 다듬어줄게. 증명사진 하는데 어떤 모양을 해야 될까? 약간 조금 곡선이 예뻐 보이겠지? 나한테 좀 제일 잘 어울린 게 난 옛날에는 좀 일자 눈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네들이 내가 곡선 눈썹을 했을 때 예쁘다고 해주더라고. 그래서 난 깨달았어. 곡선 눈썹을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내가 아이라인을 조금 어느 정도 빼줄 거다 싶은 위치보다 좀 오버를 해서 길이를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눈썹 산도 잘 잡아주고 눈썹을 그릴 때는 항상 말이 없어져. 이렇게 일단 1차로 눈썹의 모양을 조금 잡아주는 거야. 나는 좀 메이크업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특히 증명사진을 찍을 때 좀 눈썹에 따라서 그런 사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눈썹을 진짜 많이 공을 들이는 편이야 나는. 이렇게 양쪽 다 일단 모양부터 잡아줄게. 나도 멀티를 잘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멀티가 안 될까? 너네들이 내가 말이 유독 많다고 느끼는 이유도 그거인 것 같아. 메이크업을 하다가 말을 하다가 멈추고 메이크업을 안 하고 이제 계속 말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말이 두 배로 길어지는 거야, 시간이. 그런 것 같아. 아닌가? 그냥 많은 건가, 말이? 킬브로우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위에 눈썹을 그리면 나는 눈썹 색만 채우는 게 아니라 눈썹이 아예 털이 없으니까 맨살에다가 그려야 되는 약간 좀 그런 눈썹이잖아. 그래가지고 좀 다른 브로우로 그렸을 때는 똥이 생기거나 약간 좀 브로우가 밀리거나 잘 안 그려지거나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내가 쓰다가 정착한 게 나는 킬브로우랑 네이처 리퍼블릭 이 브로우거든? 나처럼 눈썹이 없는 애들이 그리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무튼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깔아줬으면 네이처 리퍼블릭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돼 있는데 나는 보통 요 진한 컬러는 잘 안 쓰고 요 앞에 요 그레이 컬러랑 요 브라운 요 두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편이야. 이렇게 손등에다가 좀 덜어가지고 양을 조절을 해주면 눈썹에서 뭉칠 일이 없어. 이 위에다가 색을 칠해주듯이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 짠! 이렇게 눈썹까지 해줬으면 이제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눈썹 브로우 카라를 해줄 건데 브로우 카라는 이 제품을 사용해줄게.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라고 써있어. 내가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눈썹이 내가 지금 대충 내 원래 눈썹 색에 맞춰서 그리기는 했지만 좀 증명사진을 찍었을 때 그래도 눈썹이 조금 진해 보이면 나는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런 브라운 컬러로 눈썹 색을 중화를 시켜주는 거지. 이러면 완전히 밝아지는 건 아니어도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 눈썹이. 이렇게 칠해줄게.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이 아이브로우 이거 남은 여분으로 여기 애교살까지 칠해줄게. 그리고 또 증명사진 찍을 때는 이 애교살이 또 필수야. 진짜 이게 없으면 나는 너무 허전해 보였어. 애교살을 조금 강조를 시켜줘야 돼. 난 증명사진 찍을 때 솔직히 그리고 아이라인을 막 길게 빼고 이런 거보다도 속눈썹을 또렷하게 강조해주고 애교살을 조금 강조를 해주는 게 눈매가 오히려 더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이제 섀도우를 들어가야겠지? 내가 지금 여기에 쌍테를 붙이고 있어. 예리한 친구들은 다 봤을 거야. 근데 오늘부로 이 쌍테도 이제 안녕이야. 내가 쌍꺼풀 후기도 꼼꼼하게 올릴게. 어쨌든 섀도우는 내가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거야.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브라운 휴. 색깔 진짜 예쁘지 않아 근데? 너무 예쁘지 색깔. 내가 원브랜드 메이크업 클리오 거 최근에 나온 거 원브랜드 메이크업도 이 팔레트 이제 다른 색상을 쓰긴 했는데 이게 발색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예뻐서 안 갖고 올 수가 없어. 일단 음영을 먼저 깔아줄 건데 오늘은 음영만 깔아주고 이제 눈 그림자를 조금 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글자글자글한 펄 그냥 정말 어메? 필터가 떨어졌네. 아무튼 정말 정말 그냥 애교살같이 정말 자글자글한 펄 그냥 빛이 비치는 정도? 그냥 그거를 써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 이걸로 눈 전체적으로 이거 브러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브러쉬가 모가 엄청 부드러워서 약간 이렇게 음영 깔 때나 아니면 쉐딩 할 때도 이 브러쉬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렇게 넓게 아이홀 뭐 이런 데가 있잖아? 눈 두덩이 부분을 너무 오버하지 않게 땅이 이 정도로만 깔아주고 눈 밑에도 이렇게 깔아줄게. 어때? 여기가 그래도 조금 한층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탁 들어가 보이지 않아, 눈이? 그래서 반대쪽도 내가 원래 쌍테를 붙였다가 떼면은 여기 접착성 때문에 이런 섀도우를 했을 때 섀도우가 좀 자국이 생겨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보통 이제 쌍테를 아침에 붙였다가 한 1시간 붙이고 있다가 떼고 세수를 다 하고 뭐를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인데 내가 지금은 쌍꺼풀 테이프를 떼고 바로 했잖아. 근데도 자국이 하나도 안 생긴다? 근데 이거는 섀도우가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 브러쉬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아마 브러쉬가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 브러쉬가 진짜 부드러워. 그래서 되게 뭉치는 게 없이 하나도 뭉치는 게 없이 발려. 어때? 그치?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요 밝은 컬러로 좀 눈두덩이 요 윗부분이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이 윗부분만 이렇게 깔아줄게. 이렇게 너무 마냥 들어가 보이지 않고 눈매가 깊어 보이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톡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만 깔아줄게. 그리고 이제 눈 그림자를 살려줄 건데 그림자를 살려주려면 짠! 아까 썼던 이게 필요해. 아까 썼던 이 브로우 이거랑 이 브러쉬 이 중에서 이 중간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일자로 눈꼬리를 살짝만 빼줄 거야. 살짝만. 이 브러쉬가 엄청 좋은 게 브로우도 엄청 잘 그려져. 근데 이게 일자로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라인 같은 거 그릴 때 엄청 깔끔하게 그려져. 이렇게. 약간 나는 이 정도로 일자로 빼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같은 컬러로 살짝만 이 눈 밑에를 채워줄게. 진짜 그림자 효과를 준 것처럼. 정말 그림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줬어. 펄을 조금 자글자글하게 포인트를 좀 주고 마스카라를 엄청나게 이렇게 뿅 올려줄 거야.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눈이 좀 깔끔해 보이고, 지금은 이쪽밖에 안 보이니까 시선이 일로 가는데, 마스카라를 이렇게 뾱 해주면 눈이 전체적으로 확 트여 보이거든? 그래서 일단 펄을 해주기 전에 먼저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게.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이건 롱컬링. 내가 원브랜드 하면서 원브랜드 메이크업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를 처음으로 써본 건데, 이번에 나온 게 엄청 좋더라. 진짜 좋아. 내 말투가 좀 어색하지만 너무 좋아. 진짜로. 왜냐면 이게 섬유질이 좀 들어가 있잖아. 근데 다른 롱래쉬 마스카라들은 섬유질이 엄청나게 길고 두껍고 해가지고 좀 두껍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건 엄청 얇고 짧아. 내 눈썹 같아, 그냥. 약간 이거 소윤템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소윤템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영상에서 계속 쓸 거야. 진짜 좋아. 속눈썹이 되게 또렷해졌지.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좋았던 게, 속눈썹 밑에다가 해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 살짝 해줄게. 근데 이쪽 눈이 훨씬 더 또렷해 보이지. 여기가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더 또렷해 보이잖아, 그치? 증명사진 찍었을 때 진짜 이쪽이 훨씬 예쁘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으면 이제 애교살을 조금 해줘야겠지? 애교살은 이 팔레트에 있는 걸 써줄 건데, 뭐다 자글자글하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더 자연스럽고, 여기에 있는 요 펄을 사용해줄게. 이거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눈 밑에랑 다 칠해줄게, 눈 위에도. 근데 이게 증명사진을 찍을 때 이제 펄 바를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진짜 펄이 엄청 막 자글자글한 걸 쓰면 눈이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좀 나는 입자가 되게 고운 펄을 쓰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 오히려 좀 입자가 곱고 내이 메이크업 톤에 잘 맞는 펄을 사용하면 오히려 눈이 더커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입자가 자글자글자글하고 되게 화려한 펄을 쓰면 진짜 인위적으로 보이더라. 눈이 엄청나게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막 그랬어. 이걸로만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도 이렇게 했으면,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주자. 아까 내가 발라놨던 립밤을 물티슈로 이렇게 한번 지워주면 입술이 되게 매끄러워지거든? 내가 진짜 구독자 너네들한테 엄청나게 입술 가지고 혼나가지고 내가 그 뒤로 신경 진짜 많이 쓰고 있어. 확실히 진짜 내가 평소에 각질 관리 안 하고 바를 때랑 각질 관리 하고 바를 때랑 엄청 달라. 진짜 달라. 나는 그래가지고 너네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 맨날. 나 피드백이라고 안 받고 이런 거 없고, 너네가 되게 좋게 좋게 막 그렇게 지적해주는 것들을 내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고 너네들한테 되게 고마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나한테 되게 복이잖아, 그지? 너네가 나한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뭘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관심이 없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를 말을 안 해주잖아. 근데 너네들이 되게 나를 관심 있게 봐주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를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그냥 되게 좋았어. 그래서 앞으로도 욕하는 거는 조금 상처를 많이 받을 때도 많지만, 그런 거 말고 지금처럼 뭐 입술 각질 제거를 해줘랑, 아니면은 뭐 영어 자막 넣어줘 뭐 이런 것도 내가 너네 말 듣고 그 뒤로 계속 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나는. 고마워. 그리고 이제 입술을 해줄 건데, 입술을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발라줄 거야. 오늘은 조금 톤을 쿨톤, 웜톤 다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무난한 컬러들로 내가 준비를 해봤어. 일단 첫 번째 베이스로 깔 거는 클리오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조못 사템 이거야. 이걸로 베이지 약간 이런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거야. 진짜 매끄럽게 발리지. 그리고 이 컬러가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깔때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발라줬으면 이런 뽀송뽀송한 팁브러쉬 같은 걸로 립 경계선을 그냥 흐리게 해줄게. 이렇게 1차로 깔아주고, 그리고 증명사진 찍을 때 입술이 예뻐 보이고 싶은 애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도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증명사진 찍을 때는 입꼬리를 살짝 그려. 내가 그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린지 좀 알려줄게. 아까 사용한 요 클리오 브로우 있지? 요거를 열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 이쪽이 뾰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 나는 요 뾰족하게 된 부분으로 입꼬리를 살짝 그리거든? 여기를 이쪽을 올려주는 거야. 이 끝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입꼬리보다 여기 앞쪽? 입꼬리보다 살짝 앞쪽. 이쪽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그려주는 거야. 여기도. 그럼 다물었을 때 약간 이런 모양이 되거든? 그럼 요거를 이어서, 입술이랑 이어서 이렇게 그려줘. 그럼 이렇게만 보면 엄청나게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1차로 립을 바르고 스머징을 해준 요 브러쉬로 이렇게 경계를 살짝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립이랑 자연스럽게 섞이게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진짜 딱 증명사진을 찍었을 때 입술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렇게? 근데 이 베이스만 깔면은 당연히 티가 되게 많이 나고, 이제 요 약간 포인트 되는 컬러를 하나 더 깔아줘야 돼. 그러면 티가 진짜 안 나. 일단 요 포인트 되는 컬러는 클리오 루즈힐 벨벳 아이윌이라는 컬러. 요거를 깔아줄 거야. 요거는 약간 정말 내 입술이랑 비슷한 컬러인데, 되게 뉴트럴한 톤이야. 되게 이쁘지? 그래서 요걸로 입술 끝에를 입술 끝에를 칠해주고,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조금 티가 나도 증명사진을 진짜 탁 찍으면 입꼬리가 이렇게 진짜 빨간 마스크처럼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볼까? 블러셔는 과하지 않고 정말 내 피부에서 살짝 좀 생기가 도는 정도로만 해줄 건데, 오늘 블러셔도 두 개를 레이어링해서 쓸 거야. 일단 첫 번째로 나스 어필. 약간 좀 부끄러운 말이라서 자체 모자이크를 좀 할게. 아무튼 이거가 흰기가 많이 도는 코랄톤의 블러셔거든? 이거를 단독으로 해줘도 너무 예쁜데, 단독으로 하기에는 증명사진에서 너무 티가 안 나서 이거랑 같이 뭐를 섞어가지고 해줄 거야. 일단 이걸로 요 볼에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요걸로는 이제 요렇게 광대 쪽에서 내려오게끔 사선으로 깔아주고, 요 웨이크메이크 컬러 스타일러 싱글 치크 RD02 컬러로 약간 중앙 부분에 생기를 조금 더줄 거야.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블러셔 브러쉬인데 에뛰드에서 산 거거든? 너무 귀여워. 오늘 처음 써보는 거야. 진짜 귀엽지? 이걸로 중앙에 콕콕콕콕콕.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전에 내가 사용한 처음에 사용했던 이 브러쉬 남은 걸로 턱 부분에도 살짝 블러셔를 해줄게. 이쪽에다가 해주면은 조금 더 생기가 돌더라고. 얼굴 전체에.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어. 사실 내가 하이라이터도 하려고 했는데, 광이 너무 예쁘게 나가지고 굳이 하이라이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 증명사진을 찍으려면 스타일링을 또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스타일링을 해줄 건데, 증명사진 규정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예전에는 이제 눈썹이랑 귀를 무조건 이렇게 노출을 해서 이대로 이렇게 찍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눈썹이랑 귀가 안 보여도 된대. 눈썹이랑 귀가 안 보여도 된대. 그거밖에 없네? 증명사진 그 배경 색도 원래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색깔이 상관이 없나 봐. 나 어떤 분도 봤는데 어떤 분은 배경을 주황색으로 했더라고? 그리고 포즈도 상관이 없나 봐. 막 이렇게도 찍네. 옷 같은 거는 흰색이랑 검정색이 있는데, 흰색은 조금 깔끔하게, 얼굴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검정색을 입으면 약간 이목구비 같은 게좀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검정색보다는 흰색이 이미지랑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따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찍을 거거든? 그래서 일단 내가 스타일링을 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나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어. 그리고 방금 전에 양파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혹시나 해서 창문을 열었거든? 근데 왜 밖에서 왜 안으로 쳐다보고 있지? 양파가 언제 나갔을까?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양파 데려왔어. 근데 진짜 놀랬나 봐. 아까 안 왔는데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더라. 어떻게 나갔대? 조금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TMI 마지막까지 뿌리고
메이크업 이렇게 끝내볼게. 내가 반말로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게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색하겠지? 친구들한테 하는 것보다 지금 정말 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해보도록 노력할게.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게 반말 겟레디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 왜냐면은 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좀 적응이 될 것 같거든. 안녕. 다음에 봐 우리. 구독 감.. 잠깐만 이거 다 알고 있지?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 다음에 봐. 다음에는 존댓말로 할게. 안녕.